이유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시죠. 그럼 겉으로 결정하겠습니다. 총회 중에 죄송합니다. 무슨 일이에요? 최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현 사장님이 다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최종 통과됐습니다. 정말이에요? 네. 방금 팩스로 통보 받았고 현지 사팀장님한테도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. 진짜로 우리가 된 거니? 네, 회장님. 이틀 후에 최 회장님이 조인식에 직접 참여하신답니다. 됐어요, 회장님. 공화정 사무관은 리조트 선정 과정에서 연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. 현기준 사장과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현기준 사진은 내 맘대로 되는데 쉽지가 않네. 나 그 사진 별론데. 왜요? 사진 이상하게 나왔잖아. 나 요즘 연예인처럼 주가 상승 중인데. 나 오늘 좋은 일 있었다? 좋겠다. 난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는데. 왜? 아니에요. 또 얘기 안 한다. 징계위원회 불려갔었어요. 뭘 했는데? 그냥 뭐 아직 결정난 거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. 기준 씨는요? 어? 아, 최 회장 투자 유치 결정됐어? 아, 정말요? 어, 정말 잘됐다! 걱정했었는데. 그렇게 좋아? 아, 당연하죠. 아, 엄청 중요한 일이었잖아요. 근데 이게 뭐냐? 뭐가요? 난 공화정 때문에 결국 투자 유치 받게 됐는데 공화정은 나 때문에 잘리게 됐잖아. 그니까 나한테 잘해야죠. 맞아. 그럼 가자. 맨날 어디 가재? 아, 어디 가? 죄송합니다. 면목 없습니다. 따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? 전부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. 혼내주십시오. 잘못한 건 알아? 아빠. 자네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아나? 내 딸 거짓말에 왜 넘어가? 넘어갔으면 잘해줘야지. 왜 울려? 울렸으면 책임을 져야지. 왜 전국적으로 얼굴 팔리게 해? 요즘 전화가 얼마나 빗발치는 줄 알아? 아정이 달라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.
한 번만 만